친한 사람들에게는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친분의 확인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1년에 한 번? 뭐 또는 1년에 두 번 이렇게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나 뭐 또 가족이나 네. 뭐 지방에서 산다거나 아니면 원래 고향을 떠나서 산다거나 아니면 떠난 친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 친했어 라는 걸로 그냥 쭉 가잖아요. 이렇게 다시 만나도 와 어제 만난 거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원해지게 되고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년에 뭐 몇 번씩이라도 생사를 확인을 한 번씩 연락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저도 좀 그런 것 같은 게 이 어렸을 때 어느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영역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려운데 좀 어렸을 때 친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 영역을 넘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친한 친구라는 그 영역을 넘어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그 관계가 단절되는 일은 없기는 한데 웬만하면은.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선인장의 물 주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안 주면 그것도 죽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죽지 않지만 그 영역을 넘어간 거는 그래서 뭐 고향 친구나 이런 사람들도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뭐 진짜 생사 확인이라도 하면 평생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뭔가 약간 그것조차 안 해가지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 좀 약간 슬픈 것 같아요. 맞아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서로 그러면 이제 서로 조금 이게 좀 이제 애매해진다.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또 그렇게 잃게 되는 관계들이 또 점점 또 생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살다 맞아요, 바쁘게 맞아요. 살다 보면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아, 이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이러다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약간 아,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약간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챙기면서 살 수는 없지만 아 그럼요 모든 걸 다 챙기고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 의지적으로 아주 가끔이라도 선인장에 물 주듯이 그렇게 한 번씩 신경을 쓰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남기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분들 뭐 특히 이 연말 연시에 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 모임도 많이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했으나 되게 오랫동안 못 챙겨서 아 지금 뭔가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은 지금쯤 한 번씩 생사 확인하시고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명업씨와 함께 생사 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처음 만난 브랜드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한번 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했었는지도 잊어먹을 맞아요. 정도로 진짜 정말 야 정말 아주 우리가 그 관계가 거의 이루어지기 전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 오랫동안 해왔다면 우리가 뭐 팬더 1, 2년 동안 안 나온다고 뭐 팬더 망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2년 만에 어우 되게 어색하네 이러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것도 뭔가 이 친구랑은 저희가 지금 한참 친해져야 하는 거의 지금 관계 시작에 있는 친구라 앞으로 계속해서 친해질 수 있을지 오늘 또 그 2차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했었던 브랜드였죠. 어드미라. 어드미라. 네, 어드미라. Made in Spain, 오레곤 파인, 샤펠레 축구판 이래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했었던 기어가 어드미라 팔로마 모델이었는데 이게 35만원, 그 다음에 후안이타 40만원, 그 다음에 말라가 45만원 이렇게 해서 점수가 그렇게 막 잘 나온 건 아니에요. 명호씨 뭐 웰컴, 저는 부뚜막 꼭대기에 얌전한 비둘기 뭐 7.5, 7.5 나오고 후안이타 같은 경우에는 명호씨가 친구는 오래 봐야 알 수 있다.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아직은 모르겠다. 네, 7.5, 저는 이제 뭔가 약간 무게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듣기가 좋아졌다, 무게감이 생겼다 해서 돼지갈비 1인분의 기적, 뼈 포함 이래서 7.5, 8.0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라가는 솔리드 미트로 말라가노. 솔리드 미트로 말라가노. 말라가 딱 좋아. 저는 이렇게 드렸었는데 8.0, 8.0.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서 점수가 아주 약간 소폭 상승한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때 어둠이라 너무 지금 엔트리급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위쪽의 기어들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오늘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델명이 지난번에는 뭔가 뭐 말라가 후안이 있다 뭐 팔로마. 이런 식으로 팔로마 이렇게 뭐 어떤 이름이라든가 단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코드명 같이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할 기어는 70만원짜리 할인가 기준 70만원, 권속가 87만 5천원,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70인데 요게 모델명이 A4입니다. A4.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A10에서 A10. 105만원
요거는 건설가가 131만 2천 원.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중가 대역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레코딩용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좀 퀄리티가 나와줘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죠. 이 영역에서 만약에 좋다 이러면 오늘 어드미라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쇄신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진짜 정말 맛배기였다. 거의 뭐 에피타이저였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만약에 좀 별로다 이러면은 아 여기는 이제 좀 네, 친해지긴 좀 힘든 친구다. 뭐 저런 친구가 있구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87만 5천 원에 할인 가격이 70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스페인, 전장은 99cm, 무게는 1.42kg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두께 100mm, 구프레 뒤뚤레는 86mm고요. 쉐입은 클래시컬 클래식. 상판은 솔리드 시더가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이 굉장히 독특하게 에보니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아주 강렬한 까만 무늬의 에보니의 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느낌의 로즈드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은데 에보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하이글로스 피니쉬입니다. 넥은 마호가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의 골든 라이어, 골든 리라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고대 현악기인 수금을 본따서 만든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뭔가 이 화이트 버튼 밑에 있는 요 느낌 자체가 이제 그 약간 그 고대 현악기의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헤드머신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판과 브릿지에 카부칼리라는 목재가 올라가 있는데 저희 처음 보잖아요. 카부칼리. 이 카부칼리가 뭐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쳐봤는데 그냥 무슨 전 세계 목재 도감 뭐 이런 데 그냥 이름이 올라가 있는 정도고 뭐 자세한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은행목으로 저희가 본 적은 네, 없어요. 처음 그죠? 봐요. 이게 진짜 남미 열대 수종인데 구피아 글라브라라는 학명으로 불린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학술적인 정보만 찾을 수 있고 실제로 뭐 어떤 데 어떻게 사용이 된다 음향목으로서 뭐 어떻게 활용이 되었다 뭐 이런 레퍼런스가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목재를 저희가 이번에 이거 덕분에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런 특히 골든리라 이런 헤드머신의 이런 스펙들이 나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썼어. 나는 이제 중가대가 넘어갔다. 이런 것들을 좀 겉으로 좀 티를 내고 있는 그런 스펙들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30, 40 그 영역이랑 완전 다른 소리가 나죠? 아 이건 이제 아 클래식이네. 아니 소리가 좋아요. 따뜻하면서도 그리고 그 중저역대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팝적으로 활용하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무게감도 충분히 나오고 무게감도 충분히 나오는데 옛날에 그런 좀 묵직한 클래식처럼 중저역대가 막 이렇게 분위기 되어 있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네. 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아주 모던한 느낌의 맞아요. 네. 소리가 알도 확실히 좀 이렇게 단단하게 잘 잡혀 있고요. 그죠? 7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아주 뭐랄까 가성비 좋은 합당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보여요. 저는 소리 좋은데요. 네. 그리고 좀 강력한 거. 빡. 빡빡빡빡빡. 피클 한번 쳐볼까요? 네. 여기 플랫이 열리니? 플랫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 플랫 포지션 마크가 없어요. 맞아요. 어? 좋은데? 할만한데요? 네.
이뻐요. 좋다. 소리가 좋다. 진짜 팝적이에요. 이쁘네. 네. 진짜 이쁘네. 뭔가 가위에 묻혀갖고 이제 편곡할 때 진짜 써먹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져가면은 진짜 잘 활용할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뭐 또 클래식이니까 잔잔하게 무제. 네. 잔잔하게 무제.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무제. 네, 이거는 확실히 우리 그 35, 40, 45 영역이랑 완전히 다른. 많이 달라요. 이제는 나 이 정도 할 줄 알아. 에이, 그때 그거는 에피타이저였지.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급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100만 넘어가요? 100만 넘어가요. 할인가 그렇구나. 기준 100만 원이 넘어요. 할인가 기준 105만 원이에요. 권속한 131만 2천원. 자, 오늘 이렇게 어둠이라 A4를 상당히 인상 깊게 오늘 봤는데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이거 이제 만남 자체는 사실 그닥 그렇게 막 강렬한 인상은 아니었어요. 그죠? 강렬한 인상은 아니었는데 이번 거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 될까?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조금 더 보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약간 볼매 느낌이네요. 볼매. 그렇죠. 볼매. 보면 볼수록 괜찮은. 그죠. 네. 첫인상보다 두 번째 만남이 더 좋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랑 오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그냥 정리해서 한 줄평으로 드릴게요. 밸런스 좋은 팝 클래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네. 네, 점수를 뜨면 8.5 8.5 뭐야? 무슨 회의크야 이거? 이상한 회의크였어요. 오, 많이 준다 이렇게 자기도 8.5. 네, 확실히 점수가 지금 올랐습니다. 맞아요. 8.0 8.0이 약간 그때 한계였는데 지금 바로 8.5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A10 모델인데 요게 이제 권속가 기준 말고 할인가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좋아야 돼요. 네, 좋아야 돼요. 요 영역은 조금 삐끗하면 바로 또 욕먹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대기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너 요거 봐라. 너 다음 시간에 두고 보자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네, 다음 시간 A10 모델에서도 지금과 같은 호평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어둠이라 한 시간 더 채널 고정하고 우리 친분을 쌓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